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 교수 박용규입니다. 프랑스 민족주의 유럽의 변혁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파이가 맺어진 수년 후에 프랑스에서는 대역주의자들의 위그노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562년에서 1598년까지 프랑스의 개혁주의자들은 위그노로 알려졌고, 이 말은 맹우를 뜻하는 독일어 아이드게노센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본산지 제네바에서 거주하는 프랑스인들을 제네바가 사보이 공국에서 독립해서 스위스 연방에 가입할 것을 대단히 열망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아이드게노센, 즉 맹우라고 부른 것입니다. 1591년 아이드게노센, 즉 맹우라 불렸던 스위스인들이 오스트리아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의미에서입니다. 이처럼 당시 칼빈의 사상을 따르는 스위스와 프랑스인들과 본국의 개신교도들은 생명을 무릅쓰고 종교의 자유를 염원했던 위그노들이었습니다. 프랑스 내 위그노들이 종교의 자유를 획득한 것은 독일 내 루터란보다도 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특별히 루이 12세는 한 하나님, 한 신앙, 한 법, 한 왕을 모토로 자신의 중앙 집권적 정치 체계를 강화하면서 강력한 민족 국가 형태를 유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 왕은 한 국가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교회도 지배하는 수장이었습니다. 이런 민족주의는 루이 12세의 아들 프랑수와 1세에 와서는 더 강화되어서 갈리안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프랑스 민족주의라고 하는 의미죠. 프랑스 카톨릭 교회는 프랑스식 카톨릭이어야 하며, 따라서 교황보다는 왕의 지배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갈리안주의의 근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갈리안주의를 반대하는 교황과 프랑스와 1세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프랑스와가 즉위하던 해인 1515년에 교황 레오 10세가 스위스의 협력을 받아서 프랑스와 1세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프랑스와 1세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전쟁 결과 프랑스와 1세와 레오 10세 사이에 볼로냐 조약이 체결되어서 프랑스식 카톨릭주의가 교황청 승인하에 태동된 것입니다. 이것은 근대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의 로마 카톨릭은 교황에 충성인 반면 프랑스의 로마 카톨릭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로냐 조약 결과 프랑스 주교의 임명권이 교황에서 왕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국가는 교회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교회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던 관례가 깨지고, 교회 재판에 불복하는 사람들은 왕립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의 형성은 이를 반대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할 수가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1517년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발생해서 카톨릭 진영과 프로테스탄트 진영이 분열되는 것을 목격한 프랑스와 1세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독일에 프로테스탄트를 측면에서 지원한 것은 종교개혁을 찬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독일의 종교개혁을 자신의 세력 확장에 호기로 삼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랬습니다. 1525년 2월, 파피아 전투 때 카를 5세의 스페인군에 프랑스 군대가 참패해서 프랑스 1세가 포로로 잡히는 수모를 겪자 이전보다 민족주의를 더 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종교적 통일이 국력의 기초라고 확신한 프랑스와 1세는 프랑스의 전통에 따라서 프랑스를 가톨릭으로 통일하기로 하고 1525년에 개신교 세력에 대해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와 일세를 계승한 앙리 2세는 부왕보다도 더 강력한 반 개신교 정책을 썼습니다. 1548년에 화형 재판소를 설치해서 수많은 개신교도들을 화형에 처했고, 1551년에는 사또 부리앙 칙령을 발표해서 개신교 탄압을 제도화시킨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된 것이죠. 토툴리안이 말한 바 순교는 교회 씨앗이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가 프랑스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수많은 위그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555년에 최초의 프랑스 칼빈주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설립되고, 1559년에는 2000교회 신도 수가 40만 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1559년에는 프랑스의 개신교 총회가 결성되었고, 칼빈이 초안한 갈리아 신앙 고백과 교회 권징 조례가 이때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그노들이 칼빈주의 신학 전통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칼빈주의 급선장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를 가장 우려한 인물은 칼빈주의를 종교적으로 이단이요, 정치적으로 반국가적이라고 간주했던 프랑스 왕 앙리 2세였습니다. 그러나 앙리 2세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내에서는 위그노들의 비밀 집회가 늘어나고 정부 고위층 중에서도 칼빈주의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위그노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져서 1559년 12월 이단자여 국적으로 몰려 화형을 당한 국회의원이었던 안느듀이 부루라고 하는 인물을 들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개신교 운동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하류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칼빈주의 세력이 상류층에도 확산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상류층의 위그노들에 대한 박해가 대대적인 탄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앙리 2세가 무술 연습 도중에 부상을 입고 세상을 떠난 후에 박해가 완화된 것입니다. 앙리 2세의 뒤를 이어서 프랑스와 2세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어려 앙리 2세의 친구 기즈공의 프랑스아와 로렌 추기경의 샤를이 대신 섭정을 맡았습니다. 철저한 갈리안주의 신봉자들이었던 이들은 칼빈주의에 대한 종교 탄압을 강화합니다. 이들이 극심하게 위그노를 탄압하자 오히려 그 반동으로 상류층에서는 이들을 견제하려고 하는 온건파들이 중심이 되어서 야당이 결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위그노들은 상당히 많은 정치적인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1560년 12월, 프랑스와 2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동생 샤를 9세가 왕위를 계승했지만 11살밖에 되지 않아서 어머니 카트린 드 메디치가 섭정을 합니다.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났던 카트린은 카톨릭 측의 반대를 무릅쓰고 1562년 1월 쌍제르맹 칙령을 발표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종교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프랑스 내의 개신교도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최초로 공식적인 차원에서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측에서는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반대해왔던 이 칼빈주의 위그노 집단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카톨릭 측의 불만이 표출된 사건이 소위 바시 대학살 사건이었습니다. 1562년 3월 1일 프랑스 상파뉴 지방 바시에서 예배를 드리던 1200명의 위그노들이 기즈공 프랑스아가 이끄는 200명의 병사들에게 무참히 학살되는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지에 속하는 주엠빌 주민들의 상당수가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에 분개한 기지공이 군대를 동원해서 예배드리던 위그노들을 대량 학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위군을 74명이 순교하고 12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프랑스어는 군대를 이끌고 파리로 입성해서 까트린을 파리에서 추방합니다. 36년간의 위군호 전쟁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군호들이 자신들의 전쟁을 정당화시킨 사상적인 근거는 폭군 방벌론이었습니다. 1563년 기주공 프랑스아가 자객에 의해 암살되고 1570년 쌍제르 맹 확약이 맺어짐으로써 위군호 전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이 확약은 파리 등 몇 도시를 제외한 도시와 시골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네 개의 안전지역에서 위군호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 후 위군호들의 자유로운 신앙 생활로 정치적인 영향력이 증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위그노들에 대한 종교의 자유는 극히 제한된 형태로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얼마 후에 발생한 성 바돌롬의 학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위그노들이 프랑스 내에서 얼마나 위협을 받고 있었는가를 이 성 바돌롬의 학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그노 장한 달브레의 아들과 캐토릭 신자 샤를 9세의 여동생 마가레트 공주와의 결혼식이 성대에 거행된 것입니다. 이것은 위그노와 카톨릭의 분쟁을 종식시키려는 일종의 화해의 제스처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그노의 대표 장한 달브레와 위그노를 억압했던 프랑스 왕실의 결혼은 상징적인 의미 그 이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그노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위그노들은 대대적으로 마가레트 공주와의 결혼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측에서는 오히려 카톨릭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사건이라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극구 결혼을 반대한 것이죠. 이런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이들의 결혼식이 1572년 8월 18일에 성내에 거행됩니다. 결혼식이 거행되고 일주일 후인 1572년 8월 23일 분개한 캐토릭 교도들이 프랑스 내 위그노 지도자들과 위그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23일 토요일에 시작된 이 학살은 26일 화요일까지 계속되어서 1572년 10월까지 약 2만 명의 위그노들이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앙리 3세가 1589년에 세상을 떠나고 앙리 4세가 칼빈주의를 포기하고 캐토릭으로 귀의한 후에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앙리 4세가 캐토릭으로 귀의한 것은 캐토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지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은 아니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그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앙리 4세는 위그노와 캐토릭 간의 화해를 모색하기 위해서 1598년 4월 13일 낭테 칙령을 발표하고 그해 5월에는 스페인과 베르뱅 조약을 체결해서 1562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위그노와 카톨릭 간의 갈등을 종식시킨 것입니다. 낭테 칙령은 카톨릭 프랑스의 국가 교회이지만 위그노 양심의 자유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위그노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편 위그노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과 정치적인 차별도 철폐해서 위그노들도 정치나 공무원에 또 지방 장관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소위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영주들, 귀족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집에서 그 신앙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위그노들이 안전구역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은 것입니다. 대신 개혁주의 신앙에 대한 책자들은 개혁주의 신앙의 예배가 허용된 지역 외에는 출판되거나 공개적으로 판매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못을 박은 것입니다. 또한 위그노의 카톨릭 명제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외세와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되고 국가의 교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도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낭트 칙령은 43년 전인 1555년에 독일에서 채택된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파이와 성격이 다르지만 프랑스 내 위그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공식적인 칙령이었다고 하는 의미가 큽니다. 영주가 다스리는 영토를 중심으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독일과는 달리 프랑스는 캐톨릭과 개신교가 한 지역에서 공존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때문에 둘 사이 여전히 갈등과 대립의 불씨는 잔존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영주를 중심으로 확약이 맺어져 영주의 권한이 강화됐지만 프랑스에서는 왕이 주도하에 칙령이 반포되어서 중앙집권적 민족국가가 형성됨으로써 왕권의 강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를 중심으로 확약이 맺어진 평민이 참여할 수 없었던 독일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평민이 종교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장래 칼빈주의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